안녕하세요. 몽이몽이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리얼 종이접기 5에 나오는 공룡과 고생물 편에서 이 디플로카울루스를 접어보겠습니다. 디플로카울루스는 50쪽에 있습니다. 이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종이로 접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접어 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첫 번째 싹 부분을 만들어주고요. 펼쳐줍니다. 그 다음, 이 종이 나오고 하고 싶은 색상을 이렇게 윗면에 두고요. 여기 가운데 중심에 맞춰서 네 군데 다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다 죽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됐으면 이 상태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뒤집은 상태로 이렇게 바로 접는 게 아니라 뒤집으면 우리가 방금 접어준 이 세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들 때 이 세모를 같이 이렇게 꺼내주는 거죠. 그럼 뒤면은 이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뒷면도 같이 이렇게 꺼내줘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뒷면까지 꺼내서 접어주시고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뒷면은 이런 상태죠. 이렇게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를 만들어줄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주름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접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 다 접으면 이렇게 뾰족한 게 두 개 나오실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이체로 이렇게 접으면 그 다음 이걸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또 뒤에 보면 우리가 한 종이가 있죠. 이거 세모 이걸 또 쓸 건데 이걸 잡고 이 종이를 이렇게 뒤에 있는 종이를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꺼내지거든요. 그럼 이 채로 얘를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뒷면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럼 이런 모양입니다. 원래 뒷면을 안 꺼냈을 땐 이렇게 될 텐데, 이거 뒤에 이거를 펴주면 이게 이렇게 정상적인 모양으로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를 올려주세요. 올린 다음에 이제 이 네모 부분을 이렇게 여기를 한번 접고 반대쪽으로 옆에도 똑같이 접은 다음에 이 위쪽도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접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내려서 접으면 이 모양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방금 만들어둔 이 두 개 뾰족뾰족한 거 이거를 위로 다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걸 한 밑에 부분을 잡아준 다음에 이거를 여기 위에 이 뾰족뾰족한 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올린 다음에 이거 한 거를 올려서 이걸 이렇게 접은 거죠. 근데 다 이렇게 올려서 접었으면 이거를 이제 잡은 다음에 옆으로 살짝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끝으로 이거를 옆으로 딱 맞춰서 돌린 다음에 이걸 다시 누릅니다. 그럼 이게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반대쪽도 보여줄게요. 이거를 물려서 이렇게 해서 위로 한 장을 걷어서 올려 접어준 다음에 이걸 옆으로 해가지고 다시 눌러서 잡아줍니다. 네,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는 잘 꾹꾹 눌러서 접어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위에 한 장을 내릴 거예요. 내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선에 맞춰서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내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눌려서 접어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계단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오른쪽 것을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세요. 그 다음에 양쪽은 뭐한 장을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상태로 한장 넘긴 다음에 이걸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었으면 이름 보여주면 될 거예요. 이분 밑에는 이제 이 상태로 다시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넘긴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이게 이렇게 눌러서 접어줄 건데 이렇게 남은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을 꾹꾹 돌리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눌러서 접어줍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하겠죠? 반대쪽도 이렇게 돌린 다음에 반만 가운데 반만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다시 넘긴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손으로 눌러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었으면 접었으면 다시 되돌려주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위에 이 두 장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밑에 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고 이제 이거를 손에 맞춰서 끝까지 접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윗부분을 조금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길이에 맞춰서 여기 뭐 표시된 건 없고요. 그냥 딱 중앙을 맞춰서 데크캐슬에서 접으면 돼요.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런 모양이 되면 이제 다시 내렸던 걸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토끼기 접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접은 건 옆으로 넘겨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토끼 접기를 해주고 옆으로 넘겨줍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온 상태에서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또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렇게 깊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다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밑에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 이거를 이렇게 맞춰서 접어준 다음 그 다음 이제 그 접은 걸 빼고 이 접은 건 계속 눌러있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 밑에까지 같이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 근데 이거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고 이 선을 방금 한 선에 맞춰서 다시 작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제 뒤에 보면 이 종이가 있거든요. 뒤에 보면 이런 종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종이 한 장이 나와요. 반대쪽도 펼쳐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눌면은 이렇게 확 듣기 해줄 건데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렇게 듣기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계단 접기를 할 건데 이제 여기 가운데를 내린 다음에 이 윗부분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 뒤쪽한 부분을 조금 눌러서 조금 동그랗게 만들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뒤를 돌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고 또 이거를 이렇게 끝부분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여기 끝부분이랑 이렇게 연결하고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가운데를 접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끝부분
이걸 발로 만들 건데, 이 발을 밑으로 해가지고 다시 위로 접어줬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도 내리고 다시 올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위에 이렇게 손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드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완성했거든요.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입체적으로 종이 물질을 할 건데 여기를 조금 머리 모양을 쫙 이렇게 동그랗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뒤로 이 부분은 이렇게 뒤로 꺾어져서 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돼요. 뭔가 풀같이 이렇게 되면 네, 모양을 좀 다듬고 이거는 발을 다듬을 건데 여기 나온 종이는 그냥 뒤로 접어주시고 뒤로 접으면서 이 발을 좀더 얇게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발을 좀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팔 부분도 더 선명하게 이거를 팔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여기 문 부분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서 다듬어주면 이게 문을 잘 다듬는 게 중요해요. 모양을 다듬어주면 이제 이렇게 블루카울리스가 완성됩니다. 끝.